우리가 그린 그린 뉴딜 구리. 옛날 어린이들은 호한 마마 마마 마마. 여기서 마마는 천연두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호랑이나 흠이나 사람의 목숨을 많이 빼앗아 간 것이 천연두였는데요. 민간에서는 이 천연두를 마마라고 높여 부르면 무서운 병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마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879년 지성영 선생님은 무서운 천연두로부터 조선 백성을 구하기 위해 부산의 재생의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재생의원, 20일이나 걸어서 왔는데 드디어 도착했구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석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 중독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대단한 열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중독법은 허가를 받은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에 의한 한일사전을 만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것으로 우리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겠구나. 지석영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의학을 배워 의술을 펼치시고 지금의 서울대학교 첫 번째 한국인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천연두를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알고 계신가요? 천연두는 치사율 30% 이상의 무서운 병으로 살아남아도 소보루 빵처럼 울퉁불퉁한 흉터가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불안해하듯 당시 천연두를 무서워하는 백성을 위해 어린 처남을 통해 위험한 백신 실험을 성공시켜 천연두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옛날의 천연두처럼 무서운 전염병인 코로나19를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